이 사람 잘못 없습니다. 제가 그러자고 했습니다. 제가. 제가 보내라고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람 몰아세우지 마세요. 부탁입니다, 어머니.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? 어떻게 그 사람이, 어떻게 그 애를? 죄송합니다, 어머니. 당신 왜 이래요? 어머니한테 빨리 가서 빌어요. 싫어. 여보. 당신 내가 지켜줄 거야. 당신 자꾸 밖으로 도는 거 어머니하고 나 때문이잖아. 자꾸 몰아붙이니까 집에 못 있고 밖으로 도는 거잖아. 내가 못하게 하겠어. 내가. 당신 탓 아니에요. 다 내 탓이야, 여보. 아니라니까. 나만 못난 놈 되는데. 그러면 당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. 우리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. 어. 내가 할 거야. 할 수 있어. 당신만 옆에 둘 수 있다면 나 무슨 짓이든 할 거야. 왜? 어머니 아직 안 주무실 거예요.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요. 그랬으면 좋겠어. 어머니, 어머니, 주무세요?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어머니, 어머니. 어머니도 결국엔 이해해 주실 거야. 당신이 모든 사실을 알게 내버려 둘 순 없어. 그러면 널 잃을지도 모르는데. 왜 그러고 서 있냐? 뭐 할 말이들 있냐? 예, 저기 어머니한테? 네. 애미 일이야? 예. 들어가 봐. 죄송합니다, 어머니. 정말 애비도 알고 보낸 거야? 네. 애비, 너?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압니다. 하지만 그 아이, 애미랑은 상관없는 아이입니다. 박검사랑도 7년 전 일이지 않습니까? 신경 쓰는 게 이상한 겁니다.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? 네. 애미가 그렇게 좋으냐? 애미 일이라면 무조건 묻어두고 싶을 만큼 그렇게? 저 그 사람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.
나가봐. 아, 나가보라는데도. 죄송합니다. 아침 먹어야지. 네. 이내야, 장난감 갖고 놀았으면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야. 방 안이 어질러져 있으면 마음도 어지러운 법이거든. 네, 아줌마. 또 아줌마라 그런다. 잘못했어요. 잘못한 거 없어. 아줌마라고 부르는 게 편하면 그렇게 부르면 되는 거야. 여보. 아줌마가 원래 욕심이 많아. 이내가 이해를 좀 해야겠다. 당신 정말. 오늘 아침엔 토스트가 아주 맛있게 구워졌네. 아니, 나는 잼 바르는 거보다 버터 바르는 게 더 좋아? 넌 어때? 어? 어. 많이 먹어. 그래야 키가 쑥쑥 크지. 네. 먹어. 어서 먹어. 제가 말한 투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? 말씀은 고맙지만 아무래도 도움을 받는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. 이제 곧 한 가족이 될 텐데 부담은요? 벌써 얘기가 그렇게 진행됐습니까? 아유, 뭐 선보고 세 번 이상 만나면 승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부모님 사이에선 벌써 상견례 얘기도 있습니다. 처남. 아, 예. 이거 급해졌는데? 이러다가 낙동강 오리아 신세 되는 거 아니야? 밥 먹었어요? 이봐요, 공상철 씨. 아, 뭐 배 안 고픈 거 보니까 밥 먹었나 보죠. 저한테 신경 끄세요. 아유, 정숙 씨. 점심이나 같이 하려고 들렸는데 아, 벌써 나가셨더라고요. 어떻게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 잔. 좋아요. 우리 나가요. 나가시죠, 정숙 씨. 뭐하니? 이래 컵을 이래 들고 또 이 금 젠다카 오잖아. 내가 살다 저래 쪼잔한 인간을 처음 본다 이거. 재밌잖아. 아예 주스를 계란컵에다 따라줘 버릴까? 그럴까? 맛있게 드셔. 아이고, 요거 한 잔에 도대체 얼마를 받는 거야, 그냥. 아이, 집에서 사 먹으면 아예 한 통을 사 먹을 수 있겠네, 한 통을. 안 그렇습니까, 정숙 씨? 예. 역시 정숙 씨는 말이 통한다니까요. 아, 그냥 허용기 있고 그냥 겉모습.